재간둥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개그맨 권재간입니다. 오늘은요 우리 재간둥이에서 튼튼하고 가격 싸고 그리고 잘 가고 입문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차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입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돈이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. 근데 요즘은 좀 그 진입장벽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.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리고 구매 루트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차를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먼저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차죠. 요 차 바로 타미야입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RC 메이커를 갖고 있는 타미야죠. 그 타미야에서 나온 TT02라는 차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보고 있는 요 차가 바로 그 TT02인데 저는 요 버전을 갖다가 원래 있던 그 TT02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버전으로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차입니다. 요 차로 타미야 대회 작년에 예선 한번 나갔었는데 그래도 잘했죠? 3등 했죠? 훌륭하죠? 그죠? 이 TT02는요 아무데서나 막 굴려도 잘 가고 속도도 좀 느낄 수 있고 고장도 안 나고 이런 게 참 입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만든 차가 바로 요 TT02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샤시 자체가 비싸지가 않습니다. 이 차는요 전반적으로 한번 세게 부딪혀갖고 어디가 부러졌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 아무튼 2만원 내외로 여기 있는 부품 같은 경우는 금방 교체가 가능해요. 요 모터 소개해드릴게요. 이 모터만 갖고 대회를 나갈 수가 있냐? 못 나가요. 너무 느립니다. 한 두 바퀴는 아마 잡힐 거예요. 그만큼 큰 멘붕이었거든요. 난 많이 잡혀봤어요. 잡지 못해봤고. 왜 그런 부지런한 모터 하나를 만드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려요. 그 5시간 동안 이 모터를 갖다가 물에다 넣어갖고 길들이기 하고 빼갖고 견인 길들이기 해갖고 안에 있는 브러쉬를 갖다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대회에 나가서 수명을 다하고 쭉 떨어지면 그 모터를 뒤로 보내고 또 그렇게 만들었던 다른 모터로 또 대회 나가서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이 모터가 진짜 많았는데 오늘 그 모터를 몇 개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지금 딴 데 더 많을 거예요. 하나 둘 여기는 빈 가게다. 셋 네 있고 그리고 가방에 한 두 개 더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차에 몇 개 더 껴 있고요. 여기 뒤에도 있구나. 네, 뭐 적어도 뭐 요 정도는 뭐 바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를 갖다 구입할 때 어떤 바디를 써야 되나 많이 하는데 일단은요 처음 입문하시잖아요.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바디를 꼭 사시길 바래요. 정말 이뻐하는 바디, 이쁜 차 바디 그 바디 끼셔갖고 캔 두 개 갖다 놓고 팔자만 연습하세요. 팔자. 그것만 쭉쭉 연습하시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트랙에 와서 운전을 하게 보시면은 이래서 아시카 레이스가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겁니다. 이제 요 차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코스를 내가 좀 익히고 손이 좀 재미나고 막 좀 레이스를 알기 시작했어요. 근데 요 차는 한계가 있긴 있어요. 뭐 요거 한다면 바로 하이엔드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한번 또 재밌는 차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TA07입니다. 요거보다 여기 요것도 약간 플라스틱 샷시긴 한데 앞에 여기 위에 어퍼테크가 양옆으로 좀 퍼져 있어갖고 피칭 롤을 갖다가 여기 위에 있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잡고 얘보다 굉장히 차가 조금 하드합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되게 잘 가는 차거든요. 요 차에 보시면은 TA07 같은 경우에 이 정숙성 차가 이렇게 조용한가? RC카 중에 아마 가장 조용한 차가 이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모터의 포지션을 갖다가 센터에 잡을 수 있고 약간 뒤에 잡을 수 있고 뒤쪽에 잡을 수 있고 세 가지 포지션을 갖다가 조절 가능해요. 그것만으로써도 차의 운동성이 좀 달라지는데 저는 아직 뭐 그 실력까지는 아닌가 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몇 번 바꿔봤는데 입문하시고요. 입문해갖고 하이엔드로 바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가기 전에 조금만 더 여기에 대한 단계를 더 밟고 싶다라는 분은 TA07 한번 살짝 얹었다가 가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자동차 아시카 입문형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근데 입문형 차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조종기도 필요하고 충전기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한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제가 나중에 잘 해갖고 조곤조곤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재간둥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아시카를 갖다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그리고 이 차 구입하는 거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. 주소까지 말 못하고 검색하세요. 가격 비교까지 너무 잘 돼 있어.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서킷에 가서도 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. 거기서도 직접 어드바이스 들으면서. 자 우리 재간둥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구독 좋아요 눌러요. 재간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